제가 해설을 머메이드 포즈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이.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저희가 다시 요가를 하러 야핏 스튜디오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요가라는 것 자체에 대한 컨텐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커플 요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랑 TV의 요가 선생님 황하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핏 황하영입니다. 왜 웃어? 웃지 마세요. 커플 요가, 아크로 요가라고 하는데 네, 이 요가의 장인 선생님들을 모셔왔어요. 네, 저도 배워보려고. 그분들은 커플이십니까? 부부입니다. 아, 커플 요가 하시다가 부부가 되신 거 아니에요? 크로우 아크로 요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크로우 아크로 요가 대장 김한수입니다. 저는 김은진입니다. 아크로 요가 뭔가요? 둘이서 커플로 진행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둘의 이제 힘을 이용해서 서로를 믿고 이제 듣고 기다려주는 그런 요가가 아크로 요가입니다. 사랑이네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도전 종목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정강이라고 하죠. 우리 정강이 여기 위에 올라가는 거, 올라가 서는 거. 아, 정강이에 올라가요? 아, 그렇죠. 아, 뭐 나중에 뭐 이렇게 광대뼈 올라가고 그런 건 없어요? 베이스라고 하거든요, 아크로요가에서는. 베이스, 밑에 눕는 사람이 베이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플라이어. 인도에서 왔는데 다 영어예요? 네. 인도. 네. 참고로 인도는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아크로요가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어, 진짜요? 네. 그럼 되게 근력이 세신, 이게 커플이라고 하면 남성분이 베이스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나중에 이제 도전 과제로 이제 여성분이 베이스를 하고 남성분이 하셔도 되고 손을 뻗고 그 다음에 베이스 무릎 접어서 좀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손은 쭉 뻗어주시고 자, 플라이어는 손 뻗으셔서 이제 아크로 요가에서는 이 그립을 핸드 투 핸드 그립이라고 해요. 먼저 오른발을 무릎 바로 아래 정강이 오른발을 짚으셨으면 왼손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 오른손 발이니까 왼손에 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셔서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놓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리를 살짝 모으듯 허벅지 안쪽에 힘을 쓰시면서 상체를 세워 올라오세요. 와~ 여기서 베이스가 할 일도 있어요. 베이스는 양손으로 네. 플라이어의 발목을 잡고 네. 밑으로 살짝 당겨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해볼까요? 자, 이제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핸드 투 핸드 그립. 그렇죠. 왼발 내려갈 거면 오른손에 힘을 실어주면서 왼발 그리고 반대발 편안하게 내려오셨으면 다시 누웠을 때처럼 눈을 켜주시면 되세요. 저희 아크로 요가는 두 명에서 하지만 세 명에서 하셔야 되는 요가예요. 스팟이라고 해서 사람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손을 잡고 눈빛 교환을 해주세요.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아니, 가볍게 몰입하세요. 가볍게. 제가 그러면 좋아하는 거. 아니 진짜 아니 제가 눈을 오래 사람들 많이 못 쳐다봐요. 그러면 엉덩이를 다운 시켜서 앉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부드럽게. 아까 베이스는 손을 먼저 앞으로 쭉 뻗고 이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당긴다 생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른발 넣고 그렇지 누르고 올라오고 그렇죠. 그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허리를 펴고 베이스 발목 잡고 살짝 당겨주고 오케이. 오, 안정감 있어.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팟은 네. 옆에서 네. 배꼽의 등 뒤에 손을 이렇게 잡지 않고 떨어뜨린 채에서 계속 주시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네. 핸즈업해서 쭉 끌어올렸다가 네. 우타나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요? 우타나사 한번 쭉 해보세요. 쭉. 이게 돼요? 이거 무서운데? 계속 당겨주시면
당겨내리시면 쭉쭉 그렇죠 좋아요 그럼 손을 손을 무릎으로 여기 잡고 당기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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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장하지 마세요 저 약간 뭐랬죠? 믿고 기다리고 저 여기 있어요 믿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듣고 다리를 살짝 모으듯이 힘을 쓰세요 내정근 네. 자 네. 천천히 천천히 다시 고개 들고 네. 허리 펴서 핸즈업으로 네. 올라왔다가 네. 올라왔다가 손 한 손 한 손 이제 힘 주시고 오케이 고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그렇죠. 일단 서는 것부터 아니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쉽게 하셨기 때문에 해볼 만하겠다 했는데. 일단 이게 실내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푸트신 포즈라고 합니다 발바닥이 정강 위로 와 푸트신 정확한 용어는 푸트신 마운틴 오케이 푸트신 마운틴 자 성공 그 다음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베이스는 뒤로 누워주시면 되고요 라이언의 베이스에 양 귀 옆에 발을 넣으세요 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베이스가 플라이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L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플라이어는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면 되고요 무릎을 살짝 접으시면서 베이스에 발에 등을 대시면 됩니다 보세요 되셨으면 자, 천천히 누워주고 무릎이 완전히 펴진 후에 베이스는 천천히 이 다리를 들어서 쭉 뻗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는 신호를 주셔야 돼요 발목을 툭툭 쳐서 내려올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플라이어와 턱을 당겨주시고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접고 천천히 베이스 무릎 접고 바닥에 내려놓고 일으켜주고 이 자세는 웨일 포즈라고 해요 웨일! 네. 고래! 저희가 웨일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안 맞는데요? 제가 이렇게 눕고 다리를 L자로 세워주시고 네 좋습니다 누우면 돼요? 거기서 천천히 천천히 베이스가 다리를 살짝 더 갈 수 있으면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접었다가 베이스도 무릎 살짝 접었다가 살짝 접으세요 접었다가 접었다가 위로 쭉 끌어올리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더 힘 풀면 돼요? 네 누우시면 쭉 들고 발 들고 위로 잠깐만 어디 그렇죠 좋아요 맞아요 다리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렇죠 네. 지금 자세 안정감이 느껴지시면 팔을 머리를 쭉 뻗으셔서 언제나 웨일 포즈 진짜 좋아요 조심하면 됩니다 자 돌아오실 때는 네. 플라이어가 먼저 가슴 앞으로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턱을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기 편해요 그리고 베이스는 다리를 벌려서 천천히 무릎을 가져가고 그렇죠 살짝 밀어주고 오케이 이제 좀 이런 동작이 좀 익숙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좀 어깨가 아프거나 그러실 때 이 동작을 해주시면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허리도 네. 늘릴 수 있고 자 제가 베이스를 해봤는데 플라이어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육 이완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자세죠? 머메이드 인어 공주죠 자. 베이스 아까처럼 뒤로 누워주시고 양손을 뻗어서 손을 먼저 잡습니다 플라이어는 마찬가지예요 리버스 핸드 투 핸드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발을 댈 거예요 좀만 더 벌려주세요 네 이렇게 자, 이 팔꿈치가 접히시면 안 돼요 서로의 팔꿈치를 쫙 펴고 천천히 베이스가 좀 힘을 쓰셔야 돼요 다리를 수직 하늘 방향으로 끌어 올리세요 오~ 그러면 플라이어도 계속 팔을 편 상태로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무릎을 접고 발등을 종아리 안쪽으로 감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라이어 상체가 들려야 되거든요 들 때는 베이스가 무릎을 접어주신 후에
상체가 합장하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페이스가 천천히 내려서 올리기. 자, 이 상태에서 플라이어도 물라 반단을 해주셔야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위로 이렇게 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올라오셨으면 한 다리를 옆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베이스가 왼쪽 발, 편 발 쪽을 좀 이제 꼼지락꼼지락 위쪽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꼼지락꼼지락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에 발이 놓일 수 있겠죠? 이 상태가 되시면 다리를 접고 손으로 발을 잡거나 팔꿈치에 발을 걸어주시면 되고 반대편 팔을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넘기셔서 피전 혹은 비둘기 자세 혹은 아크로 요가에서는 머메이드 포즈라고 합니다. 돌아올 때 다시 역순으로 역순. 다시 먼저 하시고 베이스는 플렉스에서 다리를 뒤로 살짝 빼서 그리고 무릎 접고 감고 손을 뻗어 무릎을 접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이 잡히고 다리 풀고 천천히 다운. 아 근데 우리 한강 선생님께서 저한테 끝나자마자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잡아가셔서 네. 그립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무릎을 조금 당겨 오세요. 몸 쪽으로 그렇게 하셔서 발이 아영 선생님의 허벅지 중앙에 닿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좋아요. 네, 조금 더 아영 선생님이 오셔야 돼요. 앞으로 자, 이렇게 더 오시면 좋고요. 네. 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 완전히 펴주시고 네, 자, 이 손 위에 어깨가 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럼요. 네. 네. 체중이 좀 이제 실렸어요. 네, 선생님. 그럼 좋아요. 네. 다리 피세요, 위로. 쭉. 네. 괜찮아요. 이렇게 엎드리지 않을 거고요. 앉을 거예요.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자, 다시 일단 내려볼까요? 내려. 아, 자, 이제 내려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네. 자, 일단 당겨주고 하고. 선생님 오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선생님 오시면 안 됩니다. 자, 됐어요. 자, 됐어요. 이 상태에서. 네. 딱 펴고 됐어요? 올릴게요. 네. 그쪽 괜찮아요. 네네. 팔꿈치 펴고 정면 보세요. 정면 보고 괜찮아요. 괜찮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앞으로 누웠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다리 걸어주세요. 걸어서. 딱 걸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낮춰주고요. 네. 아영 선생님이 상체 세우면서. 평온한 데 놀러오세요. 너무 좋아요. 자, 반다. 위로 조금 끌어올려 주시고 네. 마랑님이 이제 무릎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릎 펴야 더 편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완전히 폈을 때 L자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네. 옆에 항상 보조, 스팟 있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골반 다리 네. 펴주면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대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앞으로 오면 되죠? 이제 이쪽 발이? 네. 천천히. 왼쪽 발을 살짝 앞으로 해서. 잠깐 뒤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야. 골반을 회전하시고. 완전 괜찮아요. 완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네. 무릎을 접고. 오케이.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자, 됐습니까? 네. 자,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마랑의 저력이 이렇습니다. 피투신 마운틴. 푸트신 마운틴. 푸트신. 상관없어요. 네. 아, 그럼요. 두 다리가 올라온 거라서. 네. 네. 그다음에 뭐 아니 그 웨일. 근데 하나 멀메이드를 배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가 기초적인 건 아니라는 건 좀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고 도전하고 싶거나 같이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스팟이 있으시거나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거 세 가지 동작을 했잖아요. 네. 세 가지 동작을 묶어볼게요. 비냐사로. 비냐사요? 비냐사로. 저희 배웠잖아요, 비냐사. 그럼요. 그거 비냐사에 없어요. 한번 이제 올려보세요. 얼굴 좀 낮죠 아까보다. 하고 카메라 쳐다보시고.